네, 안녕하세요. 버버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리 리눅스 안에 있는 이 메타스플로이트 공격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대상 서버에 포트 스캔, 정보 수집을 하는 거죠. 정보 수집과 그 다음에 버전 정보들을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다양한 이제 공격 모듈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공격 모듈을 우리가 대상을 선정을 했다고 해서라도 바로 공격 코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메타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공격을 하기 전에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모듈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것들만 이용해도 우리가 펜테스트, 어떤 모의해킹과 관련된 그런 모든 것을 다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진단 도구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수동으로 진단할 것을 일부 이런 공격 모듈로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이용해서 편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프레임워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은 대량의 서버들을 이제 공격을 할 때 뭐 진행할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안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펄이나 그런 공격 코드로 되어 있는 것을 또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에 맞게 또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더욱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메타스플로이트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앞에 영상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이제 칼리 리눅스 2020년도 네 번째 버전, 이게 이 영상을 찍을 때 최신 버전이고요. 여러분들이 메타스플로이트를 처음 만약 사용하신다면 MSDT, INIT라고 해서 초기화를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초기화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PostgreSQL 스타트를 하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실행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실행할 때마다, 칼리 리눅스를 실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넣어주시면, 그 서비스 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수도, 그 다음에 MSF 콘솔, 항상 수도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칼리 리눅스 2020년도 버전 오면서 이제 일반 사용자, 칼리라고 하는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루트 권한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수도로 항상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수도 msf 콘솔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앞에 영상을 보시면은 따라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버전이 메타스플로이트 버전 6점대예요 최신 버전이라 보시면 되겠죠. 거의 최신 버전이고요.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는 메타스플로이트를 다시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msf 업데이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지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클리어 한번 하셔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에서는 모듈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모듈들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어슬리어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그러니까 정보들을 수집을 한다거나 뭐 디도스 공격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시스템의 침투 관련된 것들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정보들을 수집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공격 모듈이에요. 요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ploit라고 하는 것은 실제 공격 시스템 침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모듈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post 정보로 가시면은 공격을 성공하고 난 뒤에 post exploit, 즉 어떤 공격 시스템에 침투를 하고 난 뒤에 내부 시스템에 침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내부에 있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나는 얻고 싶어,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나는 탈출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제 포스트라는 모듈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어슬리어스라고 하는 모듈들을 사용하게 될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명령어 입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탭이라고 하는 것으로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탭탭이라고 두 번 누르시면은 1123개 정도의 모듈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Y 누르시면은 뭐가 어슬리어스, 그 다음에 어드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 디도스, 스캐너, 게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격 모듈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을 할 때는 어슬리어스, 그 다음에 탭 쓰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본 건 이제 스캐너에 관련된 부분을, 정보들을 수집할 때 여러분들이 스캐너라고 한다면은 제일 대표적인 것은 이제 포트 정보죠. 포트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제 서비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이트입니다. 문이기 때문에 어떤 포트들이 열려 있냐에 따라서 서비스들이 열려 있는 거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캐너이고요. 여기서도 탭탭을 두 번을 입력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부가적인 정보들, 우리가 공격 모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Y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할 것들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치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서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듈이 정확하게 있을 때 서치라는 명령어로 이런 이름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혹시나 이렇게 탭탭으로 해가지고 이 스캐너 쪽에 봤더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는 FTP에 대해서 인명 연결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데 있었네 라고 해서 여기서 발견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쪽에 사용하는 것도 지금 현재 진단한 쪽에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볼까? 이럴 때는 이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것이 좋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시고 나올 때는 컨트롤 C 나오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이쪽으로요. 자, 나오시고 그 다음에 클리어 하시면은 다시 들어가시죠. 그래서 어슬리어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포트 스캔. 네, 포트 스캔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TCP 스캔, UDP 스캔, 대표적인 걸 이렇게 두 가지 나누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신 스캔이나 X 스캔이나 아니면 엑스맥스 스캔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트 스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엠맵이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웬만한 오픈소스 도구에서도 이 엠맵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듈들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이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사용하는 것들, 이 포트 스캔들이 엠맵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좋냐? 라고 했을 때는 뭐가 좋다라고 솔직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정해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에서 나중에 어떤 시스템에 침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 있는 내부에 있는 것을 또 침투를 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스캔을 하고 싶을 때는 메타스플로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이제 라우팅을 하거나 이제 터널링이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배우시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메타스플로이트를 사용해 가지고 포트 스캔을 모듈을 사용하신 것이 편한 것이고요. 그냥 외부에 있는 서비스들 아니면은 내부에 있어도 내부에 접근했을 때 바로 정보 수집을 할 때, 그 다음에 대량의 정보들을 수집할 때는 MAP이라는 것을 또 사용하시면 좋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어느 환경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메타스플로이트를 이용해서 나중에 시나리오 모이킹을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요 메타스플로이트의 요 스캐너들을 부가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캐너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하시고, 요것도 스펠링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은 이렇게 탭탭을 치시면서 가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포트 스캔 하시고 TCP를 사용한다 라고 지정을 해 주시면은 이 유주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용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 줘 가지고 성공적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른 이게 콘솔 형태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여기까지 오류가 발생하고 안 보이는데 또 불구하고 그 다음 것을 수행하면은 당연히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 익숙해 주시면 됩니다. 익숙해 주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show options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기 모듈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옵션 정보들을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주라고 하는 명령어, 그 다음에 쇼라고 하는 명령어, 이게 이제 순서죠.
자, 그러면 이 정보에서 required라고 하는 게, 요 부분이 S로 되어 있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만약 S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빈 걸로 되어 있다. 저는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S로 되어 있는데 R호스트라는 것이 비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채워져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이제 변경을 해야겠지만은, 크게 변경할 것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로 되어 있는 거 항상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R호스트하고 R포트 아니면 그냥 포트, 호스트 이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로컬호스트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현재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항상 이제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R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리모트 호스트예요. 우리가 원격에 공격할 호스트를 내가 정한다. 네, 어떤 것은 R호스트라고 되어 있고 R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수 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모듈 같은 경우에는 단수인 것이고요. 이게 하나의 IP만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복수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IP, 여러 개의 포트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다른 모듈 사용할 때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R호스트라고 하는 것들 복수로 선택할 수 있고 단수로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확인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set이라는 명령어, 그막 앞에서는 이제 use, 그 다음에 show, 그 다음에 이제 set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R호스트를 지정을 할 건데, 하나의 IP만 우선 지정을 할 겁니다. 모든 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도 되는데, 우선 하나의 IP. 저는 이제 메타스포이트 태블이라고 하는 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 대상을 할 거고요. 그래서 192.168점 저는 148-120인가? 140-18. 140-128입니다. IP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입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꼭 틀리세요. 예, 교육 받으신 분들 보면은 그 스펠링을 틀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set R호스트 하면은 그냥 탭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et 포트, 예, 포츠죠. 복수로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아까 1에서 만까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그냥 동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set 포츠라고 해서 1부터 그 다음에 만까지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셔도 되고 2만, 3만 이렇게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00까지만 우선 좀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포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1000 안에 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1000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run이라고 하는 명령어 라고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Auslius 같은 경우에는 run이라는 명령어가 그 다음에 exploit 명령어 이두 가지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격 코드 나중에 이제 exploit라고 하는 공격 코드를 할 때는 이제 exploit라고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run이라는 명령어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run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오픈이 되어 있는 거 현재 이 포트가 현재 오픈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mmap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나오죠. 예, 그렇게 옵션들이 그게 많이 없습니다. 예, 옵션들이 많이 없는데 빠르게 또 mmap하고 비슷하게 예, 빠르게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버전 정보들을 확인하는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TP가 현재 열려있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FT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1번 포트가 보통 FTP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포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뭐 21번 같은 건 FTP, 22번 SSH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익혀두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21번 포트에 FTP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버전 정보들을 확인하는데 아까처럼 FTP에 대한 버전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모듈들도 있고요. 로그인 정보들을 무작위로 대입해 가지고 이것들을 확인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있어요. 아까처럼 우리가 서치라고 하는 걸로 찾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FTP 버전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찾으셔도 어느 정도는 찾아줘요. 그렇죠? 이렇게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사실 알고 있다면은 언더바 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관련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서치로 할 때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까처럼 이 이쪽 모듈 위치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다 확인하는 거나 그거나 속도는 비슷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use, 그 다음에 auxiliary scanner, 그 다음에 FTP까지 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FTP 확인하고요. 탭탭을 누르시면은 FTP 버전 정보나 아니면 FTP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듈 정보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FTP 관련된 것은 이제 인명 연결.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예, 성공이 됩니다. 이제 메타스포이트 탭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그리고 FTP 로그인 정보 같은 거는 무작위로 대입하는 그런 정보들. 그 다음 FTP 버전 정보도 우리가 사용할 것이고요.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FTP 어플리케이션. FTP 그 모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환경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은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것은 요거죠. 예, 그래서 하나씩 접근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다 통째로 복사해서 접근하셔도 되고요. 자, 저는 예, 이렇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유주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주를 하셨기 때문에 항상 이게 표가 빨간 걸로 바뀐다. 요거 확인하시고요. 여기도 똑같죠. Show Options라고 하는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FTP 유저는 기본적으로 인명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패스워드는 별로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명 연결 테스트 할 때는요. 그리고 R 호스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복수로 IP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포트 같은 경우에는 복수로 현재는 안 되죠.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1번 포트가 아니고 FTP가 이제 상대방이 다른 포트를 사용하고 있다. 예, 포트라는 것은 예, 바꿔서도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포트라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21번 포트를 그냥 지정해서 사용한다면은 21번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수로밖에 안 된다. 그리고 set r host 같은 거는 복수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대상 점검할 때는 사실 mmap이나 그런 걸로 간단하게 점검하셔도 되고요. 만약 굉장히 대량의 서비스에 내가 21번 포트인데 그거를 인명 연결이 되는 거 여부들을 나는 확인하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는다면은 이 메타스포이트를 사용해서 복수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똑같이 192점, 아까 자꾸 IP가 까먹어요, 제가요. 140-128, 128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런을 하시면 되죠. 예, 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FTP 배너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S FTP의 2.3.4라고 하는 정보들을 얘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모듈들을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FTP 어노미어스 있잖아요. 그 메타스포이트 탭을 대상으로 했다면은 적용이 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메타스포이트의 이제 스캐너 정보들 몇 개를 좀 살펴봤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 메타스포이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정보 수집부터 그 다음에 공격 코드 시스템을 침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들을 침투를 하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또 더 이제 가져가는 예, 그러한 모듈들도 다 있다. 포렌식 관점이나 뭐 침해 사고 분석 관점도 다 그런 모듈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스포이트를 이용을 해서 실제 악성 코더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 부분은 예전에 제가 동영상으로도 설명을 했어요. 메타스포이트를 사용해서 정말 악성 코드 비율들이 어느가 세계적인 보고서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타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격 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악성 코드나 침해 사고 분석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메타스포이트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을 좀 다뤘습니다.